빠빠이. 메주미가 등원한다. 바따오슈. 기만해도 따라 나선다. 난 장난치러 나선다. 자본주의로 안돌리기. 드디어 첫 브이로그 광고가 들어왔다. 김한혜가 꼴받을 상황을 잔뜩 버려놓고 어? 광고인데 화내는 거야? 라는 상황을 만들 생각에 너무 들떠 너무 기합을 넣어버렸다. 좀 심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카메라를 세팅해두고 적절한 구조물 배치를 해준 뒤 연기 일발장전하고 김한혜가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A few moments. 뭐하냐 이게 또. 역시나 현장을 목격하자마자 개빡친 김한혜. 헥토파스탈킥에 맞아 사살당하기 전에 얼른 대화 주도권을 잡아보자. 여보, 집에 눈보라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어. 아 뭐야, 뭔 짓을 한 거야 진짜. 얼른 카메라를 가지고 나와. 뭘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 이상 컨셉질을 이어가면 광고라고 말하기 전에 사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광고임을 공개하도록 하자. 자, 우리가 드디어 첫 브이로그 광고를 받았습니다. 광고? 역시 광고라는 말에 약한 김한혜. 화가 눈 녹듯 사라지고 있다. 자, 이 제품으로 말하자면 로보락 S7 Max V 울트라 나? 그렇게 제품 소개를 이어가려는데 너 거기서 뭐하고 있니? 아니, 로봇 청소기를 두고 손으로 쓰레기를 줍고 있다. 그런 김한혜의 손을 잡아 이끌어 공원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제 청소를 시작해 볼 건데 굳이 밖으로 나와야 돼? 근데 이거 보여도 상관없어? 기능 이름들이 더럽게 어려워서 준비한 컨닝 페이퍼다. 아무튼 외부에서도 어플을 통해 손쉽게 원격 청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중인데. 그래, 근데 이런 건 다 되잖아 원래. 이게 끝이면 내가 밖으로 안 나왔죠. 여기서 자, 헐, 실시간으로 우리 집 청소 상황을 볼 수가 있다. 대박. 그 애완견 반려동물 캠 이런 것도 필요 없겠다. 너 광고 포인트를 잘하는구나. 아, 그리고 이렇게 영상 통화한 내용은 청소가 끝나게 되면 자동 삭제된다고 하니 이 부분이 참 안심되는 것 같다. 자동 돌려놓고 올라가면 이제 딱 끝나있지. 이제 결과를 확인하러 올라가 보자. 아, 여기서 나 좀 찍어. 있으면 돼? 아, 뭔데? 아, 뭐냐고. 아무튼 내부를 확인해보자. 따라란 우와. 뿌려놨던 게 스티로폼이라 청소기에 달라붙고 난리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예상보다 깨끗해서 놀랐다. 잠깐, 아까 구도가 한 이쯤에서 이렇게 몇 번 더 돌아다니더니 옆에 안 쓸린 곳도 금방 다 깨끗해졌다. 야, 이번엔 장애물 회피 능력 한번 테스트해보자. 라며 김한혜의 이목을 청소기에 집중시키고 장애물을 확실히 잘 피하는지 고가의 물건을 던져보겠습니다. 김한혜의 보물이로를 가져와 던져봤다. 이건 아니잖아. 자, 과연 이렇게 구석에다가 놓으면은 오오두두두두두. 아, 왜 이 정도 난관은 해줘야지. 저기 오늘만 사세요? 끝나고 왔죠? 오, 이야. 사뿐히 줄여밟고 지나가길 바랬지만 S7 Max V Ultra 녀석 쓸데없이 세심하다. 그 뒤 괴롭힘을 청소를 끝낸 녀석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동으로 먼지를 비우고 이어서 물걸레까지 자동으로 빨아준 뒤 음파진동 물걸레질을 실시한다. 야, 심지어 카펫이나 러그 같은 곳은 오토리프팅 기술을 이용해 물걸레를 들어올려 진공청소만 하는 똘똘한 녀석이다. 편하다, 걸레질 있으니까. 진동 물걸레 기능에 만족한 김한혜. 그걸 보니 돌발 행동을 하고 싶어졌다. 미쳤냐? 뭐해? 나의 돌발 행동을 이 친구가 처리해줄 것이다. 으아! 우와! 그렇지, 자기가 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지. 미쳤냐? 과연 S7 Max V Ultra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줄 수 있을까? 한번 차이점을 봅시다. 깨끗해지네? 빨리네 이게? 야, 이 정도면은 책임왕 인정합니다. 근데 건조시키긴 좀 힘들겠는데? 그러나 이 열풍 건조 모듈만 있다면 자연 건조보다 6배 더 빠르게 걸레의 습기를 제거해서 습한 날씨에도 걸레 냄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 뒤 하원하고 돌아온 메조미에게 새 친구를 소개시켜주니 갑자기 청소 경쟁을 하기 시작해서 골치 아파졌다. 제가 아까 전에 몰래 공수해 온 게 하나 있거든요. 바선생 장난감으로 김한혜를 놀래켜줄 생각이다. 바선생을 청소기 위에 부착시켜두고 김한혜에겐 밖에 나가서 야간 라이트 기능을 찍어야 한다며 밑밥을 깔아준다. 뭐 좀 찍고 올 테니까 작업하고 있을 거지? 회장, 뭐 사줄 거 없어?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반응 살펴볼 카메라 설치도 해놓고 호다닥 내려가준다. 일단은 테스트 먼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이런 데를 아주 간편하게 청소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청소하기가 아주 간편하죠? 그러면은 바로 김한혜한테 갑시다. 어, 공포게임 하는 것 같아. 자, 천천히 접근합시다. 가자. 어, 아직도 눈치를 못 채네 얘가. 도망가, 잡혔다. 도망가. 야, 도망가, 잡혔다. 태어나서 들은 그 어떤 욕설 중 단언컨대 가장 무섭고 혐오스러운 말을 들었다. 자, 몰카를 성공리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땐 몰랐다. 어?
이날이 내가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날이었는지를.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평화롭다.